시장 통닭 먹어볼까? 시장 통닭, 시장 통닭, 통닭. 시장 냠냠 불닭 냠냠 통닭 냠냠 볶음면 냠냠.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불닭 볶음면과 옛날 통닭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사운드 채널에 처음 올렸던 먹방 영상 기억하시나요? 바로 시장 통닭을 먹는 영상이었잖아요. 이때부터 8년 후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주년 생방송 때 시장 통닭과 불닭 볶음면을 함께 먹었었는데요. 그때 진짜 찐으로 맛있게 먹어서 이거 꼭 먹방으로 촬영해봐야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시장 통닭 바로 튀겨왔는데요. 역시 이렇게 종이봉투에 담겨져서 와야 진정한 시장 통닭 아니겠습니까? 이 봉투를 열었을 때 나는 고소한 치킨의 향, 그리고 드르륵 소리를 내며 봉투를 찢으면 모습을 드러내는 이 영롱한 치킨의 모습. 식기 전에 얼른 불닭볶음면 끓여줄게요. 아,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불닭볶음면 소스를 탁 뜯어서 쭉 짤 때 느껴지는 그 불닭 소스의 향은 언제 맡아도 저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또 침샘이 자극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치킨과 함께 먹을 거기 때문에 면이 불닭 소스를 제대로 흡수하도록 화끈하게 볶아줬습니다. 어때요? 이 꾸덕하게 흘러내리는 면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막 불닭이 땡기시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김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오늘의 메뉴 불닭볶음면과 시장통닭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바삭함이 살아있을 때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시장통닭 먼저. 야, 불닭 왜 이렇게 맵냐?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 껍데기를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환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맛인지 설명을 안 드려도 바로 딱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야, 이거는 진짜
말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미쳤다 이거. 야. 뭐야, 날개를 안 먹었잖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불닭볶음면이랑 시장통닭을 먹어봤는데요. 일단 치킨무가 의외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먹고 매워 할 때 딱 먹으니까 뭔가 깔끔 달달하게 이렇게 탁 끝을 맺어주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실 때 치킨무도 같이 주문을 해가지고 치킨무도 함께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네. 그리고 뭐 시장통닭이랑 불닭은 불닭의 그 매콤함과 그 중독성이 있는 맛에 이 시장통닭의 그 약간 담백한 살의 맛 쫙 어우러지고 이 껍질의 바삭바삭한 식감과 함께 그 고소한 맛이 쫙 입안 가득 퍼지면서 막 입안에서 이렇게 슉 조화를 이뤄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한 마리에 불닭볶음면 두 봉지를 먹은 거거든요. 딱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정도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